난 유페라고 함. 나는 너무 귀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냐 이거는 마이크가.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이렇게 하스스톤 영상입니다.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블리자드 게임이에요. 뭔가 유기업 프로젝트 말하고 싶었어.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오늘 혹시나 그렇듯이 선술진한트를 이제 찍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선술진한트가 정말 아주 대단하더군요. 이거 렉이 좀 심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이거 뭐 누르려고 했더라. 이거 됐다. 좋아요. 배경화면 스크린샷을 저장했어요. 아닌데 뭘 누르면 되는 거지? 어허, 됐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였냐 선수진 나트를 찍어봤는데요. 네, 찍을까 하는데요. 일단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인 3색이라고 이번에 조금 바꿔볼까요? 카드 3장을 걸으세요. 각각 10장씩 복사되어 4개 구성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드를 3장을 집어서 그걸 이제 30장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 전 그래가지고 선수진 나트를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는 사도를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급치유로 이제 일을 회복해가지고 악의 신도랑 황혼의 장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틈을 노릴 겁니다. 물론 안 될 거예요. 물론 안 될 거지만 안 되는 건 알지만 뭔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욕망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뭔가 그 틈을 열정을 소화시켜보고 싶어. 근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신기할 거예요 아마. 안두이 vs 안두이냐? 근데 아마 이거 제가 질 겁니다. 와! 패가 딱 저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악의 신도, 황혼의 정도, 크튼 이렇게. 좀 이따가 그냥 황혼의 정도 빼가지고 1코짜리 하나 집어넣어야겠다. 뭐가 나올까? 어머, 크튼이 두 장이야. 크튼이 두 장이야. 저 사람들이 뭐냐, 하나 내놓으면 딱 봐도 이제 패가 뭔지 알겠죠? 뭐 집어넣었는지. 빗샘을 집어넣었네요. 와우, 좋겠다. 저런 카드 있어서. 야, 난 이거다. 상대가 야, 미친놈아 이러겠죠. 저거 10코까지 내가 안 기다리고 내가 끝내주겠다 이러겠죠 아마. 와우. 안 때릴 건데? 안 때릴 건데? 너 이거 뭐 할 거지? 피해를 아본 캐릭터 하나당 생명력 390일 겁니다. 아, 또 저걸 집어넣었네요? What the fuck? 이건 예상치 못했다. 아니 저런 방법이. 아니 저런 방법이. 야, 나 19 못 버티겠다. 여러분 살려줘요. 저 이거 19 못 버틸 것 같아요. 얘가 사기적인 필드 놔뒀어요. 얘 그냥 몸통으로 그냥 세 번 때리면 나 죽는 거잖아. 잠시만 뭐 하려고. 아 잠시만 안돼. 20코야! 안 돼, 죽을 수 없어. 공격 올리고 만족하고 난 죽겠어!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저보다 빛이 당신. 여러분, 알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사람은 머리를 굴려야 돼요. 어차피 쿠튼이 열정 나는 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든 열장났건 이미 이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짓은 일단 네, 황혼의 장로 같은 걸 빼야 합니다. 네, 빼야 돼. 그 다음에 굿튼 넣을 거예요. 굿튼을 고집할 거거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가져옵니다. 야, 미쳤다, 이거는. 좋아.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제 목표는 굿튼을 공격력 늦게 올려서 소환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3종류로 10코를 기다려야 돼요. 이 얼마나 미쳤다는 게 아실 겁니다. 얼마나 정신이 돌아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이나군요. 좋아, 이건 아주 미친 짓일 거야. 야, 좋아. 쿠트 하나도 안 났어. 오케이.
자, 이렇게 가야지. 어차피 30분의 1, 네, 3분의 1입니다. 쿠툰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쿠툰이 나와요. 저희는 마법의 눈으로 상대방의 패를 봐가지고 저를 가져오면 됩니다. 야, 얘들이 뭔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마음의 눈! 주문을 감사합니다. 이런 미친. 놀랐군요. 다시 한번 마음의 눈! 이런 스펠 쪽이라니!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놀랐군요. 감사합니다. 나도 곧 나도 벗겨주마.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았습니다. 이게 뭔 덱인지 알았어요. 저런 카드가 있어? 이글거리는 횃불? 쿠툰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좋아요. 이걸 소환시킨 다음에 마음에는! 아니 왜!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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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되지마! 헐, 스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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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비용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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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메로! 야메로! 뭐 와타시는 나 제로다세!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나도 쿠툰이다! 나는 쿠툰이다! 난 미쳤다! 아, 쿠툰은 안되겠다. 난 쿠툰으로 10코까지는 절대 못 버틸 것 같아. 이 양반은 정말 미친 콤보만 계속 할 것 같아. 봐봐, 계속 이지도 할 것 같아. 봐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사람들이 지금 쿠툰 같은 거 뭐냐, 10코까지 어차피 못 기다리니까 그냥 초반에 다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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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쿠툰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 안되겠다. 일단 안돼. 근데 마음의 눈은 뭔가 재밌다. 야, 마음의 눈은 뭔가 재밌다. 야, 응? 잠시만. 이거 참, 이름 어떨까? 마음의 눈. 낮은 코스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낮은 코스트로 여러가지를 할게 필요해요. 어차피 저희에는 뭐였냐, 모든 하수인들을 생명력을 4를 회복합니다. 이거 뭐였냐, 사제만이 할 수 있는 콤보를 해야 합니다. 그딴 거 같군요. 정신분열. 잠시만, 정신분열. 그럼 아까 전에 걔가 했던 짓이랑 비슷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잠시만. 아, 어? 몰라. 아니야, 잠시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네, 마음의 눈을 믿겠어. 나는 마음의 눈을 믿겠어. 안 되면 그냥 사제 포기하고 아까처럼 뭐냐, 제처럼 한번 마법사로 이겨봅시다. 아, 쿠툰이 정말 불가능하구나. 이거는 3인 3색이라니까 사람들이 미친 콤보를 다 만들어냈네. 아, 나처럼 이렇게 뭔가 쿠툰을 노려봐야지. 야, 야, 열말 쿠툰이 짜나당당 나오면서 얼마나 멋있는데. 말퓨리온이야. 안두인부에서 말퓨리온이고요. 제스의 정신분열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의 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반갑네. 감사합니다. 뭔가 감사한 이유는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마음의 눈! 오! 반갑네.
마음에는! 고맙네. 이게 아닌데. 야. 20 줬어. 나는 이걸로 만족하겠어. 야, 이 말표현이 가장 사기야, 이거. 이거, 아무리 봐도 말표현이 가장 사기야. 정신자극으로 세계 발동시키면. 정신자극으로 저짓하면 아무도 못 이겨. 와, 별의 성강. 와, 콤보 드럽게 좋다.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마음의 눈은 아주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어, 잠시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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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프다. 마음에는 별빛 성격 드럽게 맞네 얘. 어차피 이렇게 된거 오뎀 vs 오뎀이다. 오뎀 vs 오뎀이다. 누가 더 많이 때리냐다. 아! 저쪽은 들어오면서 그냥 저렇게 하고 마음에는! 나도 오뎀이다! 이 세계의 아주 멋진 대결이야! 아악! 아프다. 5VS, 15VS 15에요. 마음에는! 정신자극! 어택! 좋아!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개사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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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12코를 올리면 나 답이 없는데. 야야야야 갑자기 저런 카드를 소환시키면 안되지. 헐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뭐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도박이다. 마음에는! 야 여기서 유가드를 소환시키면 어떡하니 얘야. 너무 세다. 아니 저건 아니지. 혼돈과 선별이야. 좋아요. 일단 콤보는 좋습니다. 마음에는 깨사기예요. 다만 상대가 안 좋았을 뿐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마음에는 깨사기야. 마음에는 깨사기야. 다만 상대가 너무 좋았을 뿐이야. 마음에는 저 예능 느낌 역시 마음의 에너지죠 뭐. 그 상대는 웃어. 좋아요. 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패가 나면 안돼. 마음의 눈이 필요해. 초반에 마음의 눈이야. 마음의 눈 좋아. 패가 이렇게 나와야지. 암. 안녕하세요. 마음에는! 너 이 새끼 도발을 집어서 아주 젖자라구나. 반갑네. 안녕하세요. 너 이 새끼 젖자라구나. 아니야 젖자가 아니야. 글쎄 신성아 집어넣었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마음에 눈 나와야 돼. 마음에 눈 나와야 돼. 좋아. 그렇지. 마음에 눈 났어요. 감단장님 들어왔고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마음에 눈. 신성아 하나를 지금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뭐냐 방패대가랑 신성아만 보고 지금 하나를 못 봤는데 대체 뭘까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모든 적에게 피해를 일씩 줍니다.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선 제가 집어넣은 도발을 넣어주고요. 네 아주 패가 있는 장관이군요. 좋아요. 저건 딱히 무섭지가 않습니다. 저건 딱히 무섭지가 않아요. 동전 한 입? 1코가 지금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를 못 봤거든요? 이게 아닌데. 저게 대체 뭐지? 한 장이 지금 너무 신경쓰여. 마음에 눈! 왜 신성아만 계속 나오지? 방패의 대가 신성아 지금 딱 한 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장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 일단은 하나를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또 발동을 시켜서 카단장을 가져오고요. 좋아요. 노려야 돼요. 노려야 돼. 지금 저 한 장이 대신 불안해. 마음의 눈을 계속 찾는데 신성화랑 이거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아 맞다 까먹고 있었다 제가. 오로카모노 나도 있단다. 멍청이 아니야. 그런 다음에 제가 뭐 왜 이러는지 알겠죠? 많이 가져올 겁니다 지금. 정신분열 벌써 지금 3장째 모였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신성화 때문에 지금 모든 적에다 피해를 오줄 수 있고요. 일단 마음의 눈으로 저 방패들을 일단 빨리 뺏어와야 돼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요시 마음의 눈! 아 신성화야. 아하 아니 이건 안좋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분내기 전순살 다시 한번 마음에 눈! 아 영 좋지 않아요.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은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한 장 쉴 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카드였는지 이제 슬슬 한 장씩 보여줍니다. 어떻게 딱 한 장이 지금 못 가지고 있거든요. 딱 한 장을 마음의 눈으로 지금. 와 신성화만 드럽게 많았습니다. 아 드디어 한 장 나섰어요. 드디어 한 장이 뭐가 나오네요. 아 성스러운 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가봅시다. 가. 자 마지막 이렇게 네, 살짝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로는 정점마야. 저에게는 신성화가 지금 무려 패 4장이나 남아있어요. 와우. 야 이건 안 맞다. 하필 제가 뭐였냐 저번에 계속 내가지고. 아 신성화만 아니었으면 됐는데. 이건 신성화 아니면 다 이긴건데. 아 아깝다. 마음에는! 신성화 또 나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졌다 이건. 못 이기겠다. 못 이기겠는데 이거는. 하필 데미지 주는 덱인데 회복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이게 끝이거든요. 마음에는 집어넣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두 번 때리겠죠. 제가 신성화를 왜 안 소환시키겠어요 제가. 아이고 데미지가 안 맞아. 1이 더 높아 제가. 그리고 심지어 아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게 콤보 엄청 좋은데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콤보 엄청 좋거든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신성아 결국 줘버리네 저한테. 아
자, 일단은 저도 신성을 때려주고. 자, 뺏어야 돼요. 회복카드를. 아, 신성하네. 아, 이게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차피 신성을 두 번 발동하면 제가 죽진 않습니다만. 아니다, 잠시만. 신성화를 두 번 줘. 근데 어차피 제가 지금 회복카드란 말이지. 그 다음에 2를 주문 채워대라는 해봤자 2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데미지 1이 남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한 장을 소환시켜주고요. 좋아요. 대가리 돌려야 돼요. 분명히 2를 줄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저는 패드로 용대요, 얘는. 그렇죠. 예상대로죠. 한 장이 만약 회복카드면 망해요. 아, 저거구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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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자, 일단 얘를 회복시켜주고요. 신성화. 저기서 망하는 게, 만약에 신성화 두 번 발동은 제가 죽고요.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든 잘 들어와야 돼요. 제발 신성함 아니길. 신성함 일단 회복이네요. 아, 진짜 위험하다 이거는. 신성함만 남은데, 신성함만 남은데, 신성함만 남은데. 아, 후반 가니까 이거 진짜 마음의 눈이 좋긴 좋은데. 아씨, 하필 왜? 하필 왜? 하필 왜? 제발!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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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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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아, 도발이야!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마음의 눈 필요 없고. 아, 마음의 눈 이렇게 되니까 필요가 없어지네. 아, 미치겠다. 아, 이건 항복이다. 아, 아깝다. 존나 아깝다. 아, 이 마음의 눈 너무 좋은데, 후반감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해야지 뭐였냐. 풋내기 네, 실사로 일단 가져오는 거 참 좋은 거 같은데, 일단 더 안전하게 뭐냐 패를 가져갈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러면 마음의 눈을 빼야긴 해.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려면 마음의 눈을 빼야 돼. 뭔가 좀 낮은 코스트 중에서 일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있던가. 근데 낮은 코스트 중에서 가져오는 게 뭐였냐. 내가 알기로는 여기 풋내기는 내가 이거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렇지.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집어넣고 뭐였냐 마음의 눈 빼고 뭐였냐 치유의 마법진 넣으면, 아니 이거 치유의 마법진이래. 신의 권능. 좋아, 뭐 아니면 너야. 하수인 하나에게 플러스 1을 줍니다. 상대편이 만약에 뺏을 수가 있다면 저는 승리하는 거고요. 아니면 짓는 겁니다. 좋아. 난투 시작. 아까처럼 도발이나 그런 카드가 나오면 제가 이기는 거고요, 거의. 아니면 지는 겁니다. 진짜 마음의 눈으로 엄청 잘 뺏어야 돼요. 이런 운빨 존맛 게임. 제발 대라, 제발 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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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대라. 제발 패 몬스터 있어라. 아니 아니 아니야, 정신물일 땐 지금 초반엔 필요 없어. 답해.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야. 인생은 마음의 눈이야. 마음의 눈. 아이씨, 이게 종기별 하나씩 다 나오네. 그럼 한 종류 다른 걸 나오겠죠. 몬스터 있어. 몬스터 있어. 마음의 눈.
상대편이 카드 두 장을 들어 뽑습니다. 진작 자연화가 나와버리냐? 소환시키고 정신자극, 역시 정신자극. 와, 저거 정신자극 진짜 사기다. 말프리온 얘 코스트 몇인데? 아, 잠시만 잠시만, 제발 제발, 마음의 눈! 좋아, 이건 뜻밖의 이득이에요. 상대를 댕발사 시키면 되잖아. 제발 제발 제발. 뭐야 이건 뭐야. 아, 그렇구나.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지금 너도 두 장 들어해. 나한테도 줬으니까. 정신. 제발 제발 하수인 하나만 뺏게 해주세요. 제발 하수인 하나만 뺏게 해주세요. 제발 저에게 하수인 하나만 주세요. 아니 너는 대체 왜 패가 이렇게 나오니. 아, 안되겠다. 도박은 하지 말자 여러분. 도박은 하지 맙시다. 아, 결국 안된다. 아, 난 도박을 좋아하는데 이 도박이 실 뭐냐, 모든 걸 그냥 망쳐버리네요. 아니야, 난 믿어. 마음은 제발 구코? 구코 코스트? 하수인한테 그 주문. 너 이 새끼 이런 카드를 지금, 이런 카드가 지금 있어? 배. 나 갑자기 웃긴 게 생각났어. 누가 들어왔냐 이렇게 하면. 허이. 어, 잠만? 응? 어이, 아주 잘 쓰게 나. 나의 선물이세. 정말 잘하셨어요. 나의 선물이세. 어디 나로 계속 그렇게 때려보시게나. 나의 선물일세. 나의 선물일세. 마음에는 자연화 좋아요. 안돼 지금 쓰면 안돼. 지금 쓰는 게 아니야.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선물일세. 예, 체력 18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아주 죽으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합니다. 아, 아파. 야, 드럽게 아파. 우와. 잘못하면 질 수 있어. 선물일세. 마음에는 별 신기한 카드 나나네요. 어쩌라고. 정신문의 이겼어. 선물일세. 오늘 제목 정했어. 오늘 하스스톤 제목은 정했다. 선물일세. 여러분 100개 봉합시다. 선물일세. 무슨 선물이 나올까요? 오, 오, 보라색이야 보라색이야. 아주 좋아. 악마의 불꽃. 오, 흑마법사건에 필요했고요. 얘는 마법사건데 상대편에 이제 거울성 옆에 필요했었는데 나와주네요. 가혹한 하사관. 그런 다음에 대지 충격 주술사건에요. 하나를 신복시켜 피해를 해줍니다. 카드
이번 턴 아군이 있는 야수 한 마리의 공격력을 와 좋아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선수진 한트를 선물일세로 네 승리를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하급 그러니까 이 뭐였냐 이 덱은 이, 얘밖에 못 맞추는 덱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신분열 이런 걸 쓰려면 야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계속 뭐냐 신의 권능으로 상대권 올려준 다음에 선물이세요 선물이세요 이런 다음에 정신분열로 계속 얻어가지고 때리면 되는 거죠. 야 이거 마음에 드는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예 어쨌든 친구와 전문 감사합니다. 저 댓글 플러스 구독 버튼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바이바이.